반갑습니다.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앙어 김지영입니다. 자, 반가워 얘들아. 선생님의 여름방학 시절은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친구들과 좀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은 어땠었는지를 생각을 해봤어.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. Nope.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야,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기억 안 난다고 솔직히 이게 벌써 지금 몇 년 전이야. 한 20여 년 전 전인데 20년 전 그치 재작년이었죠. 재작년 정도 됐었는데 여러분들 시대하고 지금 제 시대하고 이거 지금 강장부 아닙니다 여러분들. 일로 와 공부 중에서 뭘 잘 모르고 뭐가 잘 안 되니? 라고 했을 때 저는요 빈칸이 안 돼요. 저는 순서 삽입이 안 돼요. 저는 뭐 문법이 안 돼요. 저는 뭐 단어가 안 돼요. 난 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.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요 기다려보세요. 이게 안 돼요. For you! For you! 이거 뭔지 아니야 얘들아. 아 뭔지 알지? 아는 분들 알지? 이거 요즘 유행하지만 For you! 아무튼 저는요 빈칸이 안 돼요가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에서 여기는 되는데 여기가 안 되는데 그리고 요 단어를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이제 이런 것들을 네가 손으로 들고 있어야지. 강의에서 저 선생이 얘기하는 거랑 내가 한 거랑 지금 맞아 들어가는지 안 맞아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용도가 있으면 그게 가장 좋지. 그러니까 맘 같아서는 나는 여러분들을 옆에 놓고선 이제 과외해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그래 넌 어떻게 이거를 골랐니?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다 하나씩 이제 뭐 조절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어떻게라든 강의가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네가 주관지 형태로 풀던 뭐하든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. 그래서 저는 어디 갔니? 딴딴 딴딴 이거 제가 대략 200여 개 정도의 꽤 많은 문제를 킬러 문제, 그 다음에 매운맛 문제, 정말 극강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, 그 다음에 비킬러 문제를 완전 이제 문풀용으로만 해요. 제 기존에 막 하나씩 다 설명해드리고 요건 요 내용이야, 요건 요 내용이야 그거 말고 빨리 풀면서도 내가 못 잡은 게 뭐였고 잡은 게 뭐였는지를 빨리 넘길 수 있는 용으로 제가 8월 초에 개강을 해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노래 한 곡 하고 무슨 노래를 좀 할 거냐면 박수 빨리 쳐야지. 갑니다. 아름다운 세상 너는 알았지 내가 사랑한 모습 저 별이 지는 가로수 하늘 밑 그 향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 껴안아주고 싶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야 야야라야 이거라도 하고 싶다 다 모여가지고 이따가 뭐 먹을까 오늘 곱창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. 이제 진짜 마무리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끝냅시다. 안녕히 가십시오. 고생 많았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자 저 갑니다. 승리를 영화 기워 발음이 안 되네. 승리를 기원하는 유영아 이제 가겠습니다. 바이바이.